형님 도대체 여긴 어디예요? 여기? 오늘 오랜만에 네? 우리가 또 헬스 리뷰하러 온거 같네. 시설이 대박이네. 그치? 어. 야 근데 잘 돼있다. 와. 야 우리 헬스장부터 잘 돼있다. 저 빛보다 좋은데? 어 진짜. 야 이게 바로 네? 부자의 삶 아니니? 여기 형님. 한강 바라본 숨도. 형님 이런 거 처음 보세요? 어? 어.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동부 이촌동에 레미안 첼리투스 처음 와봤어. 이런 초호화 아파트에 위치 가격 얼마인 줄 아냐? 40억 정도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연예인들도 많이 살아요. 아이유, 유인나, 뭐 지코 이런 분들이 다 살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아파트라는 거지. 사실 오늘 저희가 카니발 리뷰를 하러 왔는데 카니발 찾아본 여기 아파트 살아가지고 입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언제 들어왔나? 유라 이런데 이렇게 복도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독서실하고 골프장 가는 길이야. 오, 이야. 이야. 여기 백화점 그런 데 같지 않아? 통로? 네. 이거 진짜 넓지? 그래도 우리가 그 사는 데까지 볼 순 없어도 네. 커뮤니티 시설만 봐도 아, 여기가 이제 독서실이랑 골프장이 되게 조용해야 돼. 오. 아, 이걸로 타석을 이렇게 하는 건가 봐. 빈 타석. 꽃골프 한번 쳐봐요. 아, 골프 채가 없나? 아, 골프. 네. 아, 이렇게 해야 된다. 퍼팅하는데. 퍼팅장. 어. 게이트볼? 너무 시설 잘 돼 있는 거 아니야? 가자, 방해 되겠다. 가요? 어, 가자. 예.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카니발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2.2 디젤에다가 9인승. 주변에 왜 사람들이 왜 다 9인승 사는지 알아? 가장 인기가 많고? 에? 그 양아치지 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양아치지? 그 있잖아요. 아. 그 버스 양아치, 버스 양아치. 아,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가 있는데 6명 이상이 타야 돼 무조건. 아. 근데 다들 혼자 타고도 달리겠지. 아, 저는 안 그러죠. 어, 넌 안 그래? 너가 그러지. 9인승의 최대 장점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가 있고 4인 가족, 6명 이상, 7, 8명까지도 다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열은 제가 이따 앉아볼 건데 거의 사람 앉는 의자 아니던데 모든 분들이 웬만하면 다 이 시그니처 등급으로 다 뽑더라고요. 일단 옵션이 다 들어간 거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 시그니처 등급에다가 거의 프로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소렌토 리뷰했었잖아. 되게 조용했지, 디젤. 아, 맞아. 생각보다 엄청 조용했어요. 근데 얘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여기 잠깐 타고 올 때 그 시끄러움 들어봤지? 새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이따가 제대로 다시 주행을 해볼 때 진짜 어느 정도 좀 소음이 들어오고 이 큰 차를 과연 2.2 디젤이 몰았을 때 가속 주행감 어떨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실내와 주행감 기대가 됩니다. 이 아빠들의 차 지금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을 거야, 이 차를.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전 세대랑 많이 바뀌지 않았냐 근데? 특히 요 코스염 에디션 거의 요거는 거의 브라질 에디션이라고 하지. 코스염 에디션 브라질이요? 김국 에디션. 아. 요 앞에 디자인이랑 뭐 이런 눈빛 같은 거 근데 전 세대 비해서 진짜 이뻐지긴 이뻐졌어. 그치? 이거 웬만한 주차 실력으로는 양옆에 차가 다 서 있을 때 주차 진짜 힘듭니다. 이거 어라운드 뷰 없으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괜찮은 점은 2열 같은 경우부터는 문이 슬라이드로 열려요. 이렇게 옆이 좁아도 내리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운전자와 조수석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열어야 돼. 그러니까 운전자와 조수석은 배려하지 않은 차, 오로지 뒷사람들만 배려한 차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완전히 패밀리카답게 길이도 무지하게 길고 뭐 높이도 높고 그러니까 차 크기 자체가 되게 넓은데 일단 차 폭이 너무 넓어서 이게 보시면은 같이 요만한 차에 요만큼 차가 서 있다 그러면은 문을 요렇게 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타야 돼. 이렇게 아시 알지? 이런 상황. 2열 같은 경우는 눌러주기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내릴 때도 2열은 이렇게 우아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운전자와 조수석은 조금 차들이 많은 곳에서는 좀 빡빡하다. 어우 좋아. 부드럽네. 이게 운전석 실내인데 너 준비 너 거도 이 색깔이지? 실내. 네. 요 색깔이 가장 인기 많은 색깔이야 카니발에서도. 네. 이제 먼지가 잘 끼는 요 하이그로시 벌써 먼지가 보이네. 어쨌든 이 차는 운전자와 조수석은 뭐 크게 배려한 차량은 아니어가지고 좀 디자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전 세대랑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플랫폼도 좀 바뀌고 엔진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운전자 쪽은 여기 허리 요추지 지대를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조수석은 없더라고. 조수석엔 사람 앉지 말고 다 뒤에 타라 이거야. 뒷좌석에도 이런 걸 느끼고 싶으면은 7인승으로 가야 돼. 7인승은 이제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뭐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2열을 굉장히 편하게 해놨거든. 근데 9인승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펠리세이드도 해봤잖아. 네. 그거에 비해서 디자인은 얘가 훨씬 나. 보급 외제차에 타 있는 느낌이에요.
고급, 굉장히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진짜 편안함이 느껴져요. 가족들이 왜 이 차를 좋아하는지 알겠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문을 열면은 의자가 이렇게 뒤로 가서 앉기 편하게 됐다가 이렇게 문을 딱 닫으면은 의자가 띵. 자, 이거 고급 외제차에서만 보던 이런 기능들. 이런 게 있고요. 이전 세대랑 다르게 여기가 이제 넓어지고 좀 얕아졌어요. 이전 거는 되게 깊었거든. 여기 수납 공간이. 아, 그리고 진짜 넓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공간. 핸드폰. 이제 핸드폰 이거 모든 잡동사니를 다 올려놓을 수가 있어. 야, 역시 수납 공간은 짱이네. 여기 패밀리카답게. 커플도 말고도 여기도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고. 디자인은 진짜 솔직히 깔 게 없습니다. 선루프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운전석 쪽이랑 뒤 모두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야 돼. 운전하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뭐 요거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이 앞쪽을 한번 보시면은 요쪽이랑 요쪽을 많이 낮춰놔가지고요.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잘 보여, 앞이. 그리고 되게 넓고 요쪽에 2층으로 만들어놨잖아. 진짜로 내가 앉아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운전 살짝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전혀 즐겁진 않아요. 오로지 가족의 즐거움만. 나는 그냥 기사다. 뒤에서 정말 편했어요. 그치? 네. 더 취향 뭔지 알아? 뭐예요? 여기 봐봐. 이 구물망, 저기 뭐게? 이거 그 앰비언트예요? 혹시? 저기만 있어. 딱! 저기 하나. 그리고 봐봐. 요런데 원래 좀 있어줘야 되잖아. 이렇게. 네. 빨대 에디션이라도 해줘야지. 빨대에 불빛 들어오는 거. 네. 이런 데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게 핸드폰 거치대 놓기가 굉장히 불편해. 여기 맞는 게 잘 없고 이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런 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자 이제 한번 어떤지 DJ 카드를 넣어주세요. 핸들 떨림이 진짜로 장난 아니야. 디젤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당연히 장점은 연비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단점은 그 진동을 계속 느끼면서 가야 돼. 그렇다고 또 가솔린으로 타자니 너무 또 연비가 개똥망이야. 연비 운전하면 그래도 한 6km 나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반 그냥 도심에서 내가 막 타고 다닌다 그럼 3, 4 나오더라고요. 차는 크지. 그리고 3.5는 완전히 3,500cc 가솔린이고. 그러니까 디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디젤이랑 가솔린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용도에 따라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카니발 차주 같은 분은 왜 디젤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주말 가족용이다. 이럴 거면 가솔린 뽑아야지. 근데 만약에 난 맨날 이걸로 출퇴근을 하고 맨날 장거리를 막 다니고 맨날 그래. 이거를 막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네. 그런 사람들은 디젤이 나. 이거를 메인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을 거야. 이제 2열에 앉았는데 제가 2열에 앉아서 간다. 이게 순간 갈 때 이러고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타고 부산을 갔어. 장거리. 이 허벅지 많이 남지 너무. 아, 예. 그치. 요거가 나중에 되게 불편하다. 여기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길거나, 아, 이거 좀 뭐 없었나? 7인승 같은 경우는 버튼이 하나 더 있어서 의자를 옆으로도 밀 수가 있어요. 옆으로 밀면 뒤로 더 누워. 여기에 이렇게 편하게 앉게 되면은 3열 사람들이 또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4명 이상, 5명 이상 탈 때는 그럼 서로가 양보해서 이런 느낌 타줘야 돼. 그러니까 좀 뒤에도 많이 탈 때는. 네. 그러니까 너무 장거리 갈 때 조금 힘들죠. 그리고 발밑 공간도 막 넓지가 않아서 엄청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2열 같은 경우도 이제 통풍이랑 온열 시트. 이런 거는 좋아. 잘했어. 아주 잘했어. 요게 짱이지 않냐? 원터치로 열리는 네. 거? 그치? 딱, 요 버튼으로 갈 수 있고. 버튼도 되고, 요걸로도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좋아하는 선블라이드. 요런 거, 세세한 옵션. 역시 이건 국산차가 짱. 아, 이거 카니발 좀 탐난다, 이거. 그치, 진짜로. 이거 하나 사세요. 저희 그 촬영용으로 하나. 야, 둘만 타고 다니는 게 필요가 있냐? 요쪽에 보면은, 요런 거. 요런 것도 되게 좋아. 캠핑 갔을 때, 220V. 충전도 하고 모도 하고 그치? 얘는 어느 정도로 이제 요게 끝! 하늘은 볼 수 있다. 같이 별 보러 가자 뭐 이런 거. 열을 하나씩 뒤로 갈수록 게임이라서 좀 어려운 던전에 들어가는 것 같아. 점점 힘들어져. 3열은 안 편한 건 아니야. 2열에 비하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열은 뭐 이렇게 뭐 온열 시트나 통풍 시트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여기 컵홀더 정도만 있는 수준. 와 여기 깨알 이런 것도 있어. 깨알. 이제 이거 햇빛 가려주는 거 되게 좋거든. 근데 이게 차가 워낙 크고 이런 데를 많이 개방을 해놔서요. 3열에 앉아서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X7 찍을 때 보시면 그것도 독립 시트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사이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있어. 요 3열 같은 경우는요. 트렁크로 타는 게 편합니다. 문 열고 타는 것보다. 그리고 4열을 해볼까? 사람 못 타는데. 4열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4열을 필 건데 4열은 여기 줄. 그 힘 많이 필요해? 오. 오, 잘생겼는데, 노안. 사열은 저렇게 열어야 돼. 남자. 다리가 안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가? 탈 수 있냐, 이거? 사열 한번 제가 앉아보도록 할게요. 거의 요가 수준이고, 사열은 못 앉는 걸로 하자. 의자를 세우면 무릎 나갈 것 같아요. 아, 요렇게 앉으면 갈 수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장식이라고 보면 돼. 그냥 승인을 내주기 위한 부인승을. 여러분 요 뒤에는 그냥 짐 실어놓거나 근데 거의 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장담하는데 이 차주 있지?
예. 2차 팔 때까지 이 비닐 안 뜹니다. 여러분 사열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 어떻게 나가냐 또. 아우 씨. 그러니까 사열까지 세우면은 뭐 트렁크는 없다고 봐야 되고 당겨서 다시 밀면은 이렇게 요 정도 트렁크 공간 딱 나오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3열은 여기서 요렇게 신발 들어오니까 요렇게 요렇게 타는 게 더 편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거 시동 켜놓고 있었잖아요. 네. 저기 이제 뻥 안 치고 30m부터 소리가 들려. 이 소리. 아 30m. 좀 심하다 이거. 그 제 지인분 중에 이제 이전 카니발 가솔린 이제 하이리무진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많이 탔는데 그걸 보고 제가 진짜 감탄을 했어요. 아 진짜 카니발 차 좋은 거였구나. 되게 조용하고. 근데 디젤을 안 타봤거든요 제가. 카니발을. 네. 너도 지금 처음 타본 거지 디젤. 네. 이 새소리 어떻게 하냐 이거? 휴 이 소리? 이거 카메라에 들어올래나? 김 빠지는 소리? 어, 김 빠지는 소리. 이거 안 들릴 것 같아요. 그지, 안 들릴 것 같지. 예, 예. 소렌토보다도 더 시끄럽기도 한데 샹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들려와. 아, 근데 지금 그나마 좀 살겠지. 예. 스타벤고 이거 꼭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슈우우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몇 번을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소렌토 같은 엔진이라고 그거와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진짜로. 아예 다른 차 같아요. 그때 우리 감탄했던 그런 느낌이 한 방에 확 사라졌어. 맞아. 요것도 스포츠 모드 있어요 설마? 아 스포츠 모드가 있어. 반응만 빨라진 수준이겠지만 이거 이따 써보자. 그리고 이제 카니발이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즘에 차 나왔다 하면 결함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 네. 특히 현대기아에서 막 그때 코나 막 불타고 얘는 카니발 같은 경우는 뒤에 뭐 이렇게 물이 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차주분은 차를 뽑고 바로 다음 날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시동은 걸렸는데 차가 앞으로 안 나가.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딱 세워놓고. 근데 답답할 거 아니야. 지금 나 이 차의 즐거움이 지금 있는 상태고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차가 안 나가.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전화해서 따져야죠. 그치? 네. 그리고 진짜 이게 또 언제 또 차가 안 나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이 차 접은 걸 봤더니 그 엔진에 연결되는 파이프? 그게 이제 빠졌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요 카니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돼버린 거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카페에 갔더니 그 문제점으로 많이 지금 수리를 받고 있고. 근데 거기서는 그냥 수리해주고 끝. 만약에 진짜 방금같이 우리 지금 강변북로잖아. 네. 이런 데서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해. 이게 그냥 헬 되는 거지. 도로 헬 난리야. 요즘 나오는 국산차들은 그럼 좀 지난 다음에 사야 돼. 뭐 지금은 잘 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뭐 특별히 뭐 사바에 한 마디 하면 그런 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탑앤고를 끄고 만약에 다니잖아. 정차시 진동 소음 어때? 더 심하지 아까보다. 너무 시끄러워. 달릴 때보다 더 시끄럽지. 네. 쉬 소리와 르르릉 소리가 합쳐져가지고 이 차의 특징이 뭐냐면요 운전자와 조수석은 정말로 노동자가 돼버려요. 오로지 뒷좌석 사람들만을 위한 차라고 보시면 돼요. 가솔린과 디젤의 요 고민 중에 가솔린은 저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연비가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막히는 도로와 막 달렸는데도 보시면은 12.7km? 아까 우리 도로 상황에서 만약에 가솔린을 밟았으면 진짜로 3km 나오는 거지. 와. 진짜 3km. 당연히 70% 이상이 디젤을 산다 그래요. 그다음 한 나머지 30%가 가솔린? 저는 오늘 요거를 타보고 진짜 느낀 건데 카니발은 가솔린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 중인데 이렇게 어라운드 뷰만 봐도 이 차가 얼마나 넓은지 차선을 다 먹는 모습. 나 오랜만에 이 그래픽이 차선 먹는 거 오랜만에 봐 진짜로요. 모든 차는 시승을 꼭 해보고 타십시오. 진짜 실내랑 외부만 보고 타지 말고. 정말 나는 맨날 출퇴근하고 맨날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 제외하고 무조건 가솔린으로 가십시오. 진짜 이걸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나는 가족여행 가족을 태우고 막 어디 놀러다니고 이런 거를 꿈꾼다 그럼 무조건 가솔린으로 가세요. 디젤 계속 타면은 진짜 좀 노이로워질 것 같아요. 디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차 유독 심하네. 그리고 가솔린 가도 뭐 굳이 막 고급유 넣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연비 부분에서도 너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가솔린으로 가세요. 이거 지금 4천만 원 중반대 살 수 있는데 가솔린 3.5로 9인승 가면 한 1천 후반대? 거의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천이 넘어가겠죠 또 옵션 이것저것 넣으면은. 그래도 저는 좀 가솔린이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곧 제가 하이리무진도 찍을 건데 하이리무진은 또 얼마나 큰 개방감을 줄지. 7인승 같은 경우 또 후속 모니터까지 있으면 진짜 뒤에 애들 태우고 갈 때 딱 좋은데 여기는 이제 모니터가 그걸 안 넣네. 빨리 이제 좀 내리고 싶습니다. 이 넓고 이 좋은 인테리어와 이 모든 것을 눈에 보고 있는데도 요 진동 소음밖에 지금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솔린으로 가십시오. 진짜 가솔린입니다. 이상 제 뻘이었습니다.